안녕하세요. All About Casio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바로 카시오 프로트랙입니다. 프로트랙은 카시오 브랜드 내에서 아웃도어용 시계 라인업을 맡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라인업답게 프로트랙 시계들은 심박수나 칼로리 등을 메모리할 수 있는 기능이나 기압, 고도, 방위, 온도 등을 계측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된 모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시계들이 주력을 이루고 아날로그 디지털 콤비네이션 시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출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시계는 트리플 센서가 탑재된 PRW-3500 모델에 티타늄 밴드를 장착한 PRW-3500T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지샥의 GW-9400, 레인지맨과 기능의 작동법만 약간 다를 뿐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계의 매력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지 사용법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계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스의 크기는 53.2mm, 러그 투 러그 56.9mm, 두께 14.8mm, 무게 115g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밴드는 제 손목 사이즈에 맞게 조절한 상태고, 조절 전 무게는 126g입니다. 레진 밴드를 장착한 모델의 경우 89g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의 소재는 레진, 베젤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고, 밴드는 티타늄 소재입니다. 글라스는 미네랄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200m 방수, 영하 10도에서도 시계가 작동하는 내한성 구조로 되어 있고, 베젤은 방위와 방위 각을 표시하는 회전 베젤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LED 백라이트, 텁솔라, 멀티밴드 6, 나침반, 고도계, 기압계, 온도계, 월드타임, 일출 일몰 시간 표시 기능, 스탑워치, 카운트다운 타이머, 스누즈 알람 하나를 포함한 5개 알람, 매 정시 알림을 해주는 아워리 타임 시그널 기능, 배터리 잔량 표시, 파워 세이브, 오토 캘린더, 12시간, 24시간 시간 표시 기능, 버튼 작동음 켜고 끄는 기능이 있고, 라디오 컨트롤 시간 수신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 달에 플러스 마이너스 15초 정도의 시간 오차가 있는 정도입니다. 프로트랙 모델들은 200m 방수가 아닌 모델들도 많은데, 이 모델의 경우 200m 방수가 된다는 점이 좋습니다. 시계의 외관을 먼저 보면 전체적인 색상은 검정색과 은색의 조화로 되어 있고, 은색은 펄이 들어가 있는 약간 짙은 은색입니다. 베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방위와 방위 각이 표시되어 있고, 양 방향으로 회전하는 베젤입니다. 다른 방위 표시는 아이보리색으로 되어 있고, 동서남북을 표시하는 방위는 흰색으로 크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베젤도 이 부분이 더 튀어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케이스 위쪽은 터프솔라 각인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은 라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시계 왼쪽을 보면 케이스와 밴드를 잡아주는 일자 모양의 나사가 두개 있고, 케이스 백을 보호하고 손목을 감싸주는 구조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 원형 버튼은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돌기가 나 있고, 가운데 검정색 센서 커브는 십자 나사 두 개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케이스와 밴드를 잡아주는 일자 모양의 나사 두 개, 버튼 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
모양이나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 오른쪽 버튼 주위에는 버튼을 보호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쪽 밴드를 보시면 텁솔라 문구가 있고요. 아래쪽은 프로트랙 문구가 있습니다. 버클은 이중 잠금 장치와 3단 접이식으로 되어 있고, 버클에는 프로트랙 문구와 프로트랙 로고인 산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미세 조정 홈은 총 3개가 있고요. 버클 뒤쪽은 베이스 티타늄 차이나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백을 보시면 위쪽에 카시오, 모듈 넘버, 모델명, 스테인리스 스틸 백, 워터 레지스트 20바, 그리고 위쪽에 멀티밴드 6, 아래쪽에 텁솔라, 눈 덮인 산 모양의 로고와 프로트랙 로고, 메이드 인 타일랜드 각인이 되어 있는데, 각인 상태는 깊지 않고 케이스백이 굉장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다시 정면으로 와서 겉에 회전 베젤 안쪽에 메탈 소재 링이 있는데, 방위각 30도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고, 각 버튼을 설명하는 문구, 어저스트, 모드, 그리고 ABC 펑션이죠. 알티미터, 바로미터, 컴파스 문구가 있습니다. 다이얼 안쪽을 보시면 솔라 패널이 있고, 12시 방향의 프로트랙, 리시빙 인디케이터, 멀티밴드 6, 20기압 방수, 알티미터, 바로미터, 컴파스를 그림으로 표시해주고 있고, 포워드와 리버스 문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0, 5,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배터리 문구가 있는 또 하나의 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디지털 창이 있어서 시계를 보시면 여러 단계로 층층이 이루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원형의 디지털 창은 하나로 되어 있고, 이런 선으로 파트를 나누고 있습니다. 동그란 선 안쪽에 정보를 표시해주고 있고, 위쪽에 카시오, 그 아래 녹색창이 있고, 월과 일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리시빙 인디케이터 전파 수신을 받은 표시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커다랗게 시간을 표시해주고 있고, 왼쪽에 파워 세이브 문구가 보입니다. 아래쪽은 초를 표시해주고 있고, 배터리 잔량 표시, 하이, 미디엄, 로우 중 미디엄인 M 문구도 보입니다. 테스트 모드에서는 모듈 넘버나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텁솔라나 틸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버튼을 설명드리자면, 왼쪽 위는 각종 세팅을 할수 있는 어저스트 버튼, 왼쪽 아래는 각 모드를 변경하는 모드 버튼, 오른쪽 아래는 알티미터, 오른쪽 가운데는 바로미터, 오른쪽 위는 컴파스 기능을 하는 버튼입니다. 6시 방향에 있는 버튼은 라이트 버튼입니다. 라이트는 한번 누르면 지속 시간 동안 흰색 LED 백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위에서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시계 쪽으로 누르는 방식입니다. 불을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든 문구가 커다랗기 때문에 시인성은 굉장히 좋고 정보 전달이 확실합니다. 오토라이트 설정은 라이트 버튼을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LT 문구가 표시되면서 오토라이트 설정이 되고, 40도 이상 기울이면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지금 이 모델은 풀 오토라이트이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는 작동을 안 합니다. 시간 모드에서 어저스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월과 일, 기압 자동 측정 그래프 표시,
요일과 일 표시를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각종 설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 모드에서 어저스트 버튼을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고요. 처음은 홈 도시입니다. 처음에 도시 코드와 이어서 도시 명이 나옵니다. 설정은 포워드와 리버스 버튼으로 하시면 되고요. 시간 관련 설정을 하면 기존의 전파 수신을 받았던 표시가 사라집니다. 모드 버튼을 누르면 썸머 타임이죠. 현재 오토로 되어 있고 오프, 온 설정을 하시면 되고 시간 표시 형식 24시간, 12시간 표시 형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 12시간으로 표시하려면 위쪽에 오후를 나타내는 P 문구가 뜹니다. 다음 초 설정입니다. 초는 29초까지는 초만 리셋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1분이 추가되면서 리셋이 됩니다. 다음 시, 분, 연도, 월, 일. 버튼 작동음을 켜고 끄는 기능입니다. 끌 경우에 아래 뮤트 표시가 활성화가 됩니다. 라이트 점등 시간입니다. 3초, 1.5초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파워 세이브 기능 온, 오프 설정입니다. 역시 온으로 할 경우에 파워 세이브 문구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트리플 센서 측정 단위입니다. 미터, 헥토파스칼, 섭씨 이렇게 되어 있고 컴파스 버튼을 눌러서 섭씨와 화씨 단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미터 버튼을 눌러서 헥토파스칼과 인치 오브 머큐리죠. 수은주 인치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티미터 버튼을 눌러서 미터와 피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다 하셨으면 어저스트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다음 위도와 경도 설정입니다. 지금 위도 북이 37.6도로 되어 있고요. 다음 경도 동경 127도로 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다 하셨으면 어저스트 버튼을 한번 더 누르시면 됩니다. 각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모드는 Sunrise, Sunset, 일출 및 일몰 시간입니다. 위쪽에 날짜, 가운데 일출 시간, 아래 일몰 시간을 표시해 줍니다. Forward 버튼으로 다음 날의 일출 일몰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아래 창에 연도 표시도 됩니다. Reverse 버튼으로는 전날의 일출 일몰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리콜 모드인데, 이 모드는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탑워치 모드입니다. 스탑워치 모드에서는 위쪽에 스탑워치의 시, 분초 10분의 1초, 아래 현재 시간을 표시해주고 측정 단위는 0.1초입니다. 최대 999시간 59분 59초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포워드 버튼으로 스타트, 스탑 하시면 되고요. 재스타트, 스플릿 기능을 사용하실 때에는 리버스 버튼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리셋 역시 리버스 버튼으로 리셋 하시면 되고요. 다음 카운트다운 타이머 모드입니다. 역시 타이머의 시, 분, 초 아래 현재 시간을 표시해주고 24시간 타이머입니다. 어저스트 버튼을 2초 이상 눌러서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시 분까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초 단위와 반복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타이머의 시간이 경과하면 10초간 알림음을 울려줍니다. 다음은 알람 모드입니다.
알람은 스누즈 알람 하나를 포함한 총 5개의 알람이 있고, 위쪽에 알람의 온오프 표시와 아래쪽에 현재 시간을 표시해 줍니다. 가운데 버튼으로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요. 알람을 켜면 알람 표시가 뜨죠. 스누즈 알람 설정 역시 설정하면 스누즈 문구가 표시가 됩니다. 시그널 기능 역시 마찬가지고요. 알람 설정은 어저스트 버튼을 눌러서 설정하시면 되고, 설정하시면은 알람 기능이 온 되면서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람음 역시 10초간 알림음을 울려주고, 알람 표시를 깜빡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누즈 알람은 5분 간격으로 총 7번 알림음을 울려주기 때문에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깜빡임으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스누즈 알람을 끄실 경우에는 알람 설정에 들어가서 스누즈 알람을 오프 해주셔야지 더 이상 울리지 않고요. 다음은 월드타임 모드입니다. 월드타임 모드에서는 31개 시간대에 48개의 도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월드타임 도시의 코드와 이어서 도시 이름이 나오고, 가운데 월드타임의 시간, 그리고 아래 현재 시간을 표시해 줍니다. 어저스트 버튼을 2초 이상 눌러서 해당 도시의 서머타임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서머타임을 설정하시면 DST 문구가 활성화됩니다. 끌때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라디오 컨트롤 모드입니다. 위에 리시브드 문구가 뜨고, 가운데 마지막으로 수신을 받은 시간과 날짜 표시가 됩니다. 라디오 컨트롤 기능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총 6번 수신 시도를 하고, 중국은 총 5번 시도를 합니다. 어저스트 버튼을 2초 정도 누르면 자동 수신을 온, 오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워드 버튼을 2초 정도 누르면 수동 수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드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 어떤 모드에서든 모드 버튼을 3초 정도 누르면 시간 모드로 돌아갑니다. 다음, 알티미터 모드입니다. 고도 측정이죠. 처음 3분 동안 매 초마다 측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측정 간격 설정에 따라 측정을 합니다. 어저스트 버튼을 2초 정도 눌러서 고도 값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측정 간격을 5초, 2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이죠. 그래프 표시나 고도 차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 간격은 2분 설정하시면은 처음 3분 동안은 역시 같죠. 매 초마다 측정을 하고, 이후에는 12시간 동안 2분마다 측정을 합니다. 5초로 설정을 하시면은 처음 3분 동안 매 초마다 측정하는 건 역시 같고, 이후에는 1시간 동안 5초마다 측정을 합니다. 고도 차로 설정을 하셨을 때, 이렇게 고도 차 표시 모드에서 어저스트 버튼을 누르면 위쪽에 고도 차 값이 현재 위치의 고도를 참조 고도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도 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m가 됩니다. 고도 기록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자동 저장 기록, 수동 저장 기록, 그리고 트랙 기록입니다. 수동 기록은 알티미터 버튼을 레코드 문구가 깜빡이다가 기록한 시간이 아래 표시가 될때 버튼을 떼면 기록이 됩니다. 최고 30개까지 저장이 되고요. 30개가 넘어가면
가장 오래된 기록부터 삭제가 됩니다. 자동 기록은 최고 고도, 최저 고도, 총 상승한 높이, 총 하강한 높이를 기록해 줍니다. 트랙 기록은 알티미터 버튼을 5초 이상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12시 방향에 경과 시간을 표시하는 그래픽이 나타나면서 작동을 합니다. 트랙 기록을 활성화하면은 알티미터 모드에서 나가도 작동을 합니다. 위쪽에 그 하나의 그래픽은 12분을 의미하고요. 12분이 넘어가면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 12시간까지 표시가 됩니다. 다음 기압 및 온도 측정 모드입니다. 처음 3분은 5초마다 측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약 2분마다 측정을 합니다. 측정 값과 그래프로 표시해 주고요. 그래프는 2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기압을 표시해 줍니다. 가로 한 칸은 2시간, 세로 한 칸은 1기압을 나타내고 그래프를 통해서 최근 42시간 동안 기압 변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타나는 그래픽은 기압 차이 포인터인데요. 자동 계측한 기압 그래프와 최근 계측한 기압 값과의 차이를 이 포인터로 표시해 줍니다. 지금 표시를 보시면 자동 계측한 기압 값보다 지금 현재 최근 계측한 기압 값이 약1 정도, 1헥토파스칼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미터 버튼을 2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기압 정보 표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 할수 있습니다. 활성화할 경우에는 위쪽에 바로 문구가 표시가 되고, 갑작스런 변화, 기압의 변화가 있으면 알림음과 화살표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기압 변화 표시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계가 이 바로미터에 없을 때에도 2분마다 측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압 변화 표시기는 활성화된 후에 24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비활성화가 됩니다. 대기압 측정값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저스트 버튼을 2초 정도 누르면 고정을 할 수가 있고, 처음은 온도값 고정입니다. 포워드와 리버스 버튼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바로죠. 역시 포워드와 리버스 버튼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기압의 변화가 있으면 지금 기압이 하강했죠? 화살표와 알림음으로 알려줍니다. 상승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보정값을 초기화할 수도 있는데요. 포워드와 리버스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온도값 보정 초기화했고요. 바로미터, 대기압 보정값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하시면 공장에서 출고 시 상태로 설정이 됩니다. 다음, 나침반 모드입니다. 나침반은 60초 동안 매 초마다 측정을 하고요. 세 점이 가리키는 곳이 북쪽입니다. 동쪽, 남쪽, 서쪽이 되겠죠. 어저스트 버튼을 눌러서 베어리 메모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목적지에 대한 방향을 기록한 다음에 기록된 방향을 베어링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계의 12시 방향이 가리키는 곳에 방향과 방위각을 표시해주고 있는데, 베젤을 돌려서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방향을 맞췄죠? 그 다음에 베어링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면 베젤만 보고도 베어링 메모리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방향과 방위각을 대충 확인할 수 있죠. 시계의 강한 충격이나 자기장에 영향이 가해졌을 경우에 이 나침반이 맞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값을 보정할 수가 있는데요. 어저스트 버튼을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나침반 보정은 이전 보정이고, 이 컴파스 버튼을 눌러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보정이죠. 시계를 아무 방향으로 두시고, 컴파스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그리고 180도 돌려서, 컴파스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OK 문구가 뜨면서 보정이 완료됐습니다. 방위 각을 보정할 수도 있는데요. 역시 어저스트 버튼을 눌러서 캘리브레이션 설정에서 모드 버튼을 누르면 마그네틱 데클리네이션이죠. 방위 각을 포워드와 리버스 버튼으로 동쪽 혹은 서쪽 1도씩 보정을 할 수가 있고요. 포워드와 리버스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공장 출고 당시의 설정 값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트랙 기록 시간 표시 애니메이션이 세 번째께 깜빡이고 있는데요. 한번 멈추고 다시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멈출 때 역시 알티미터 버튼을 약 5초 정도 누르겠으면은 트랙 엔드 문구가 표시되면서 기록 측정이 끝납니다. 다시 측정하실 때 역시 5초 정도 누르겠으면 트랙 기록이 시작되고요. 다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다고 했었던 데이터 리콜 모드를 설명드릴 텐데요. 데이터 리콜 모드에서는 마지막으로 봤던 화면을 표시해줍니다. 바로미터 버튼을 눌러서 지금 수동 기록이죠. 토탈 기록, 트랙 기록 순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트랙 기록은 14개까지 저장이 됩니다. 수동 기록은 하단에 1초 간격으로 수동 기록한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주고요. 30개까지 저장이 되고 위쪽에 번호를 표시해 줍니다. 수동 기록 삭제는 해당 기록에 놓고 어저스트 버튼을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은 해당 기록이 삭제가 되고 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올 클리어 문구가 뜨면서 수동 기록이 전부 삭제가 됩니다. 자동 기록은 포워드 버튼을 눌러서 최고 고도, 최저 고도, 총 상승 누적값, 총 하강 누적값 순으로 보여주고 리버스 버튼을 누르면 역순으로 보여줍니다. 자동 기록 삭제 역시 어저스트 버튼을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값이 삭제가 됐고요. 트랙 기록 역시 최고 고도, 최저 고도, 총 상승 누적값, 총 하강 누적값 순으로 보여주고 삭제 역시 어저스트 버튼을 3초 정도 눌러서 삭제를 할수 있고 전부 삭제는 안 되고 트랙 기록 하나하나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설명을 다 해드렸고 제가 생각할 때이 시계의 장점은 시인성이 정말 좋고 디자인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알러지가 없고 가볍고 녹이 잘 슬지 않는 티타늄 밴드를 사용했다는 점,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프로트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알티미터 모드에서 트랙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정말 좋고요. 트리플 센서 버튼이 각각 있어서 버튼을 한 번만 눌러서 작동을 시킬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지샷과는 다른 프로트랙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버튼의 소재가 약간 아쉽고, 라이트 버튼을 누르는 방향이 약간 애매합니다. 비스듬하게 누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방식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착용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고 멋스럽습니다.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고요. 메탈 줄 덕분인지 셔츠 차림에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등산복 차림에는 최고입니다. 등산을 다니실 때마다 트랙 기록을 활성화해서 해당 산에 대한 최고 고도나 누적 값을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자동 기록을 통해서 지금까지 등반한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등산 매니아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는 시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 시계는 이번에 출시된 새로운 구조의 지시약 시계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